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소속 김규돈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과 국민의힘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글이라며 김규돈 신부는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규돈 신부는 오늘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 발언을 언급하며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규돈 신부는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정해서 동시에 양심을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김규돈 신부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요글레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되어 있다며 저의 사용 미숙임을 알게 된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꼬랑지를 말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 담기에는 힘든 일이 되고 말았는데 책임론이 이 김규돈 신부를 넘어서 그간 종북 성향의 행보를 이어왔던 성공의 애까지, 어, 성공의 애기까지 이 불똥이 뛰어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공의 이것들, 이거 간첩 집단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규돈 신부는 지난 2017년 적폐청산과 인권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이라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했었던 인물인데,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는 이석기와 한상균을 제외하고는 양심수 19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돈 신부는 19명이 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석기, 한상균 두 사람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라며 시국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김규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뻔히 드러나 있다 그겁니다. 이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서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한 글이 한 성직자의 페이스북에 게재가 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무대에서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력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막말과 저주를 성직자가 퍼부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박정아 대변인은 김규돈 신부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 이용 미숙을 탓하며 사과했지만 정작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노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김규돈 신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성직자의 정치적 신념 표현에 대한 논란 이전에 이 같은 저주를 가벼이 입에 담는 성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권리도 이유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논란이 가시지 않자 결국 대한성공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김규돈이에 대해서 신부 사제직을 박탈한 겁니다. 대한성공회 대정교구는 오늘인 14일 동, 어,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염원한다는 말로 이 논란을 일으킨 성공의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제직을 박탈한 겁니다. 이 성공의 측은 무리를 일으킨 사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상처받은 모든 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관계자는 이날 이 사제로서, 어, 적도 안고 살수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회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김규돈이는 이제 오늘부로 더 이상 성공의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간 이 김규돈이가 갖고 있던 성공의 원주 노인 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집위도 오늘부로 모두 직권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성공의 대전교구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학준 교구장의 명의로 김규돈 신부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성공의 교회법에 따르면 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서 사제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김규돈 신부 발언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오전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대전 교구가 발칵 뒤집어졌고 이후 교구장과 교구 집행부가 긴급 논의를 거쳐서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학준 교구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학준 주교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할 수 있겠냐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제의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국민들과 교구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제는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제직 박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주 테러를 기도했던 이 김규돈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정의 구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형사 사법적인 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차례인데요. 관련 시민 단체의 주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김규로, 어? 김규돈이는 무사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고 저주 기도를 일삼은 대가로 사제직도 박탈당하고 이제 일반인 그것도 백수 신세가 되어버린 이김규도이가 과연 이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제 이 교회당이 아닌 거리에서 침북 종북을 외치며 떠돌아 다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김규도이의 사례가 대한민국 종교계에 암약해 있는 종북 좌파 정치 신부, 정치 목사, 정치 땡중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이빨갱이짓 타고 싶으면 종교인 완장떼고 자연인, 어? 자연인 빨갱이로 활동하다가 뒤통수에 육모방망이 얻어쳐맞고 나 자빠지든 말든 그렇게 하라. 이 말, 어, 이 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회를 추락하라고 저주 기도를 일삼았던 이 김규남이가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교계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